할렐루야. 사도행전 2024 한기치의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슨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네, 여기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그랬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또 성령께서 우리 또 모든 사람의 그 마음까지도 다 살피셔서 우리는 겉사람 또 그대의 어떤 성격이나 밖으로 드러나는 정도 알고 판단하고 이해하지만은 성령께서는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결정은 성령님께서 하시라 하는 이런 방식으로 그 제비를 뽑았습니다. 자격 있는 누구나도 다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고요. 누가 돼도 좋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제비 뽑는 방식을 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으로서 종종 이 제비 뽑는 방식이 여호수아서에도 나오고 역대상에도 나옵니다. 그 잠언 16장 33절에도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구약시대에는 그 제비를 뽑았는데 지금 같으면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그 항아리에다 넣고 항아리를 흔들어가지고 퍽 던져서 먼저 나오는 그 이름을 뽑는 그런 방식으로 결정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번으로 올라간 요셉보다 2번으로 올라간 마띠아가 됐어요. 그래도 요셉이 섭섭해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이름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걸 봐도 더 협력하면서 훌륭한 사역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후에 기록된 이 사도행전에 그분의 이름이 앞에 나와서 그렇게 나타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뽑힌 자도 영광스럽겠지만은 어찌 보면 뽑는 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이 세워졌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합당한 절차를 지키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거나 또 그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잡음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민주적으로 물론 회의를 해야 되겠지만 회의할 때 의견이 다르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반대하거나 또 그가 나를 반대한다고 그렇게 의견과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는 회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은 다를 수가 있지만 또 그 인격은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더구나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회의는 하나님이 주재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개척교회를 섬겨가지고 어느 정도 교우들이 한 100명, 150명 모인 교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집사님들 한 10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 교회는 그 당시에 주로 저녁 예배를 잘 안 드렸거든요. 그래서 교우들도 저녁 예배 교회에서 모이는 대신 가정 예배를 들지 않은 사람도 있어서 이 결정을 어떡하나 열 집사님들 모여놓고 가정 예배로 하자, 저녁 예배로 하자 그렇게 10개씩 집어넣고 제비를 하나씩 뽑도록 했어요. 누구도 저녁 예배 폐지하자 그거 찬성할 교회는 없잖아요. 또 그렇다고 또 이 현실을 또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비를 뽑게 했는데 나중에 해놓고 보니까 5대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목사님도 하나 뽑으시오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하나 뽑았더니 저녁 예배 드리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회 이전보다 더 저녁 예배 열심히 참여하라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리고 교인들이 열심히 참여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을 때 또는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 모를 때
하나님 앞에 묻는 방법으로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이니까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제비 뽑는 방식도 썼다는 것입니다. 모든 회의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방식으로서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제비 뽑기를 활용했고 이 사도행전에 그런 흔적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제비 뽑기를 한 게 아니고요. 나중에 보면은 그 사도행전 6장 5절에 교회 집사를 세울 때라든지 14장 23절에 장로를 세울 때 택하여 세우는 방식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데 아마 성령 임재하신 다음에는 택하여서 선택하는 방식들을 초대교회에서도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면서 모든 중요한 결정들을 의뢰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또 마띠아가 이렇게 제비뽑기를 통해 사도의 수에 가입하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저버렸던 이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해주셨고 또 그 사도의 자리에 뽑히지는 못했지만 요셉도 훌륭하게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맡기고 성령의 결정하심에 순복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